20살, 22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봄을 느낄 사이도 없이 반팔을 바로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가 훌쩍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영흥사 선제불교대학에 입학하신 우리 불교대학 7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 한해 금강경 함께 공부하게 된 인연을 맺으신 우리 또 경전반 불자님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저기 신도 회장님께서 판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부처님께서도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고 사람 몸을 받는다고 해도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건 더 하염없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다들 쌓아오신 성근이 지중하시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됐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왕 그렇게 큰 마음들 일으키셔서 공부하시겠다 이렇게 결심들을 하셨으니까 또 오늘 또 부처님 전에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게 됐습니다 라고 또 보고도 하시게 됐으니까 이 처음 마음 초심을 모쪼록 이제 잃지 마시고 이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잘 여러분들이 마음이 태보치 않게 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경책하시고 더불어서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는 절집안 생활이라는 게 공동생활이죠.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대중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늘상 강조하셨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혼자서 수행하는 건 절대 위험하고 수행에도 발전이 없다. 더불어서 함께 도반들하고 탕마하면서 서로 깎고 서로 조언도 하고 서로 깎이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잘 화합해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고 최고의 공부라고 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삼생인연이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물며 옷깃 스친 인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도량에서 1년 동안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거룩한 인연으로 만났으니 전생에 어떻게 세 번만 만났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생을 두고 과거 전생에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시중한 인연으로 만났으니 서로 잘 의지하고 서로 배려해 주시고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도반들 없이 26분이 잘 졸업의 그날까지 잘 회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6분의 도반들이 졸업하는 그날까지 초발심,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원만하게 불교 대학 공부를 잘 회향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리고 바로 올립니다. 우리 뭐 신도 회장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불교 대학이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전국 단위에서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인천에서는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인천에도 한 6군데 조계종에서 인가받은 불교대학이 한 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학생 수는 저희가 제가 왔을 때부터 첫 해부터 해서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아직도 영웅사 불교대학 학생 수가 제일 많이 유지되고 있는데 다 우리 불자님들 덕이고 다 여러 또 신도회에서 물신 양면으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그런 은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로지 인천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불교대학 공부하기 위해서 멀리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그거 하나고 다른 것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사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박사과정 공부도 했고 제가 뭐 세속의 교수에는 뜻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또 혹해가지고 오시니까 오로지 포교당에서 불교대학 할 목적으로 대학원 공부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목표가 불교대학 30기까지 배출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이제 이제 7기 배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꿈과 희망에 여러분들께서도 일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또 조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함께 졸업의 그날까지 변치 마시고 잘 해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대학 신입생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중간에 또 마음들이 변하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실까봐 이렇게 저희가 입학식 겸해서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들 바쁜데 전화까지 돌려가면서 꼭 참석하시라고 해서 여러분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많이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하니까 우리 일반 불자님들도 좋으시죠? 네. 예, 여러분들 우리 기존에 영웅사 불자님들께서도 우리 불교대학생들이 잘 졸업할 수 있게 옆에서 도움 주시고 관심과 격려 일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웅사는 이제 오로지 불교대학을 위한 사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찰 운영 자체도 불교대학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회 회장도 불교대학 각지수 회장분들 께서 돌아가면서 신도회장 소임도 맡아서 영웅사 운영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졸업하시게 되면 또 그에 걸맞는 사찰에서의 역할과 그런 사명이 또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슬로건이 뭔가요? 저기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참 좋은 말이죠. 누가 지었는지 참으로 뭐 어떻게 저렇게 슬로건을 잘 지었나. 다들 우리 불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전 인류의 아마 소망이 아마 저것일 거예요. 뭐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도 뭐 전면 해제가 되고 조만간 또 마스크도 벗게 된다고 하고 실외에서는 그리고 2급 감염병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감기처럼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은 뭐 저부터가 아마 한 2년여 넘게 코로나에 심신이 지쳤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아마 온전하게 코로나 전으로 우리가 다 심신이 복귀하려면 또 한동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모쪼록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열심히들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또 몇 년 있다가 코로나보다 더 독한 놈이 올 수도 있는 놈이시고
이번에 뭐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우리 인류의 그런 이기심과 무한 소비로 인해서 무한 욕망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이런 이제 사태였는데 지금 뭐 인구수라든지 인류가 보여주고 있는 이기심이라든지 욕망의 행태를 보면 이제 뭐 인류는 다시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차츰차츰 파멸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비와 용기 그리고 동체 대비의 마음을 전 인류가 갖지 않는 이상은 인류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함께 파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늦춰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소비했던 거,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이기심과 욕망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있을 노릇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게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과 주위에 많은 포교와 정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불교대학 신입생들에게 당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 법문은 우리가 일요법회 때 애불문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애불문은 워낙 뭐 우리 불자들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글이고 워낙 유명한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집으로 따지면 뭐 주기도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 정규 과정회가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애불문 특강은. 근데 여러분들 3월달에 개강을 못하게 되고 한 달 늦춰지게 되면서 일요법회의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일반 불자들께서도 애불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로 앞으로 애불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대학 우리 신입생분들은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두 달 정도 걸려서 조금 차근차근 애불문 공부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가급적 우리 불교대학 학생들은 여러분들 보강 수업이기 때문에 보충 수업이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들 오셔서 애불문 공부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출석 체크는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또 구속을 하면 또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23쪽 한번 펴보세요. 23쪽 책자 23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애불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영흥사 같은 경우에는 애불문을 한글로 진행하고 있나요? 한문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예, 한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종단에서는 한글 애불문을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이 더 된 것 같아요. 만들어서 한글 애불문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사찰에서도 한글로 애불문을 진행했었는데 새벽기도 때
앱을 오늘 진행했었는데 새벽기도 오시는 불자님들 자체가 아니 스님 한문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문으로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애불문이 23쪽에가 있는데요. 정관에서 이제 통일화 시킨 애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찰도 이제 가급적 한글로 이제 진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상황인데 시기를 봐서 이제 한글 애불문을 진행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관에서 그 한글 애불문 그렇게 표준화하고 또 연불통도 정단에서 통일을 시킨 그런 이제 연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조계종 어장스님 7정문의 연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연불 한글로는 어떻게 애불문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누구죠?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종교인들도 예컨대 뭐 이슬람교 신자들도 하루에 여섯 번씩 그렇게 예를 올리죠. 멀리 있으면은 그 메카 쪽을 향해서 여섯 번을 정해진 시간에 예를 올리죠.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대상에게 경배하고 또 예를 올리는 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죠. 종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종교적인 일상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도 사실은 정해진 시간에 이슬람교 신자들처럼 여섯 번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뭐 두 번 정도는 사실은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도 여러분들 자신이 조금 나태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우리 불자들이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너무 자유에 치우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라도 두 번 정도는 애불문을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라도 이렇게 애불문을 외우면서 절복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 불교의 생리가 그러하니 이게 이제 뭐 가정에서까지 형식으로는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못하지만 사찰에서는 이제 조석 예불이다.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저녁 예불을 하고 새벽 예불, 저녁 예불을 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예불을 언제 해요? 4시에 예불을 한다는 거예요. 4시. 4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9시부터 11시. 예. 그래서 이제 4시 예불은 우리가 다른 말로 4시 불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불과 불공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데 불공은 뭔가 공양물을 올리고 하는 것을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불, 보통 이제 큰 사찰에서는 뭐 4시경에 하고요. 5시에 하는 것도 요즘에 있고, 인시에 하죠, 인시에. 3시부터 5시 사이가 이제 이 대우주의 기운이 열리는 시간이다. 우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랍니다. 인시가.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는 3시부터 5시 사이에 새벽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거죠.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처럼 조각상으로 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조각상이지만 부처님처럼 대해요 안 대해요? 대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절에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가에서도 부모님 모시고 살면 아침에 문안인사 꼭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 문안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공양을 드셨죠. 하루 한 끼 4시에만. 일종식이라고 합니다. 일종식. 우리는 몇 끼 먹어요? 세 끼. 세 끼를 먹으면서 불자들은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근기가 부족하고 체력이 약해서 세 끼를 먹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위해서 한 끼만을 평생 드시고 사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4시에 한 끼 제자들하고 탁발을 해와서 하루에 한 끼 공양만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어요? 안 올려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부처님이 공양하시듯이 우리 불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어때요? 4시에 공양관에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지어와서 부처님께 부처님 공양하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먼저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진지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11시 넘어서 불자들은 공양을 하죠. 그래서 4시에 드리는 건 4시 예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4시 불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 예불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니까 어때요? 부처님한테 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부처님 오늘 하루 잘 제가 생활했습니다. 또 푹 자고 또 내일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하루에 3번 예불을 사실 드려야 돼요. 우리 부자님들도 해야 돼요. 집에서라도 여기저기 틀어놓고라도 녹음을 해서 틀어놓고라도 사실 집에서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 한번 더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아 우리 불대 총무님은 그렇게 하신다는데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불대 측이 총무 맡으신 우리 보살님은 예, 참으로 모범적인 불자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불대 측의 앞날이 아주 희망적이고 밝고 우리 총무님의 그런 신심과 그 실천으로 우리 불대 7기가 잘 회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부자님들도 작은 불상이라도 큰 불상은 모시기가 그러면 작은 불상이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려진 그런 그림 있죠? 우리가 이제 작은 부처님 모셔진 그림이라도 집에다 한 곳에 잘 모셔놓고 그렇게 해서 예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사실 에, 가정집에 우리 다 부자님 가정집에 불상 모시기 운동을 하고 있죠. 불상이라든지 불화, 불상이 부담되시면 불화라도 이렇게 모셔놓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 때만이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칠 때 이렇게 그렇게 꼭 예불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종교인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죠. 뭐 기독교인들도 다 집에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게 종교라는 게 결국에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실천의 문제. 여러분들 뭐 알면 뭐해요. 뭐 안당이 박사만 되면 뭐해요. 뭐 불교대학 다니시면서 뭐 지식만 많이 습득하면 뭐할 거예요. 예? 습득한 지식을 내가 실천해야 거기서 종교적인 가피,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은총이라든지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하죠. 가피. 이 가피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실천을 해야만 우리의 그 삶의 생명력으로 종교의 그런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약동하고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불을 반드시 좀 실천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제 일요법회 때는 이제 예불문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불문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신 우리 불교대학 7기 우리 학생들 큰 마음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7기 학생들이 다 졸업을 원만하게 잘 하실 수 있게 격려의 박수 한번 여러분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예불문 특강 시간에 또 함께 만나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